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한 바로 그 병자호란의 책임을 질 인조가 바로 여기 묻혀 있습니다. 바로 저 뒤에는 조선국 인조대왕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가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병자호란과 그리고 병자호란 때 끌려간 포로들에 관한 글을 쓰고 있었는데요. 쓰다 말고 제가 멈췄습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치밀어 올라서 글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후 늦게 이렇게 직접 인조현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병자호란인데요. 저는 이 병자호란을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정묘호란, 2단계는 병자호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정묘호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민족만의 전쟁이 아니라 당시 중국 질서에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등장하는 계기가 됐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중가로 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일본과도 연관이 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충분히 예측과 예방이 가능했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죠. 그래서 이 강의가 있는 겁니다. 제2단계 병자호란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조선은 정묘호란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안고 강화제약을 맺었죠. 여러분들이 떼떠러가는 강화도 출입에 있는 연미정에서 이 죄약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다시 국제질서가 변동이 시작되는데 명나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만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고 반대로 명나라는 내부 분열이 시작됐는데 특히 1627년에는 산서지역을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대규모가 됐다는 겁니다. 병자호란을 전후한 시기에 가면 걷잡을 수가 없어서요. 특히 북경지역은 이미 농민군이 장악하면서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주에 세워놨던 여진족을 중심으로 한 후금, 이들이 점점 성장해서 결국은 청나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1636년이죠.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해인데 후금의 홍타이지가 황태극이죠. 이제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그리고 자신을 칸이 아닌 천자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호를 승독이라고 지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명나라를 쓰러뜨리고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조선은 청나라에게 어떤 관계에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은 명나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고요. 특히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파병했다는 데 대해서 대단한 본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명나라를 숭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동맹국이라든가 우군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조선은 지정학적으로 놓고 볼 때도 청나라와 명나라와 이 삼각관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양 지역의 배후가 될 수 있어요. 조선 입장에서는 청나라의 편에 서는가 명나라의 편에 서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때 국제정세로 봐서는 비교적 청나라의 우호적 관계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인조와 서인 정권들은 이것을 반대로 택한 겁니다. 따라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배후지가 되는 조선을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지정학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은 더욱더 친명정책으로 선을 했습니다. 보세요. 광해군에 들려서 인조가 등장하면서 친명정책으로 돌았죠. 향명정책. 그래서 정묘호란을 당해서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친명정책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을 공격해서 완전히 복속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아쉬운 점입니다. 당시 조선의 유정자들이 현실적 판단을 해서 명나라, 청나라사의 중간적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청나라에게 조금 더 우호적 관계를 맺었다면 이렇게 쉽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청나라의 공격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략적 입장을 볼 때 청나라로서는 조선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리하게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소진시킬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일어났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조선이 저항다운 저항을 못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항복을 시킴으로써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덜 소진시키고 상대적으로 많은 포로와 많은 물자를 얻었기 때문에 경제력을 상승시키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은 정말 조선의 정치가들이 국제정치를 모르는 것이죠.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중요하고 개인의 윤리라든가 도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생존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혹시 놓쳤던 겁니다. 당연히 청나라는 용골대와 마부대를 파견해서 너희들이 죄악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형제관계가 아니라
분실의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수용을 할 입장이 있었는데 사신 접견을 거부하고 국서의 수용을 거부하니까 이건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조선은, 조정은 반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화파 그리고 척화파 이렇게 해서 대결이 벌어지면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선전교서를 내리는 거죠. 즉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전국에 선포하고 방어체제를 강화한다고 했었는데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불가능하죠. 명나라의 도움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명나라는 이미 내부 붕괴가 이루어지고요.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독으로 청나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명나라마저 굴복해가는 이 청나라에 이 자그마한 조선이 더군다나 단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임진왜란의 피해와 정면의 피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외교전 대신에 우리는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임금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왜 친명 정책을 쓰면서 청나라에 대응을 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각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두렵죠. 불안감이 있죠. 이런 현실을 감추려는 자기 기만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논문에 쓸 내용은 아니지만 말씀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기만이다. 성략자들이, 야근자들이, 그리고 명분을 입각한 자들이 그건 자기 기만이죠. 그리고 권력, 부, 여기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질 줄 알면서도, 뻔히 멸망할 줄 알면서도, 뻔히 뺏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기득권을 가지려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놓치기 싫은 거죠. 인간은 죽어가면서도 자기 권력을 포기하지 않죠. 이런 추악한 면을 특히 역사상의 권력자들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현장감이 부족해요. 광해군은 말 그대로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 판단하지만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이라는 사회는 철저하게 성리학이란 이데올로기 지향 사회고요. 성리학 자체가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분명하고 계급이 분명하니까 당연히 성리학자들은 과거를 통해서 입신한 위정자들은 현실감이 부족하고 현장감이 부족하고 세상을 모르는 거죠. 안다고요? 지금 대학 교수들이 안다고 자처하지만 잘 모르죠. 저도 대학 교수 출신 아닙니까? 현장감이 없는 거죠. 현실 판단 능력이 부족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백성들의 생명, 백성들의 삶, 이게 중요하죠. 이걸 지키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노블레스 올리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지배계급이 모든 정치권력, 경제권력, 문화권력을 독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명분을 삼는 것은 능력이 뛰어난 우리가 너희들 백성들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희생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암묵적인 거고 때는 명시적일 수가 있는 건데 조선의 위정자들은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아, 조선의 위정자들은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변했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말 그대로 역성혁명을 내건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고려조를 쓰러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 철저한 이상주의자들이 실현한 것이 바로 조선이에요. 그들이 현장감이 있건 없건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마음만큼은 대단히 혁신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성혁명을 주도한 사람은 이성계가 아니라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4대부들이거든요. 정도전이 출발 전부터 출발 후까지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국가, 왕의 존재 이유죠. 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백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백성 중시의 가치관이 점차 변하기 시작해요. 언제? 세종대왕, 단종을 거쳐서 세조 때 이르게 되면 정책적으로 우수한 점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이런 이상정신은 변색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치관이 변질된 것이죠. 권력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식을 갖지 않아요. 통감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 때 선조는 임금절에서 물러나고 광해군의 즉각 왕위는 물려졌어야 돼요. 그리고 권력층의 교체도 있었고 세대교체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위해서 뭔가 특별한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없었던 것이죠. 개혁정치다운 개혁정치가 없었어요. 일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동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천됐는가가 중요한 것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체제의 변혁이 있으면 안 되죠? 중국 쪽에선 체제의 변혁이 있는데 왜 우리는 체제의 변혁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더 심해져요. 관직, 부지, 노예 이런 걸 둘러싸고 당파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색 당파를 지나서 이제 임진왜란 한 그리고 병자론 단계 오게 되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조금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사건들이 생기죠. 예성 논쟁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와중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당파싸움을 벌이고 피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현실감이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 백성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기득권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자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이한 티를 채고 명분론을 내세우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적극적으로 항전을 못했죠. 이 전쟁 이후에 철저하게 임금, 특히 왕자부터 시작해서 사대부층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사대부 양반의 부녀자들이 끌려가서 능욕을 당한 경우도 있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돌아서 환영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가올 현실을 모르고 있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듯이. 참 이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식인들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이죠. 나쁜 생각인데 본인들의 생각 반드시 옳고 본인들의 능력이 뛰어났다고 착각해요. 검증되지 않는 지식, 검증되지 않은 실력인데 그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략 자체가 명분론입니다. 그들은 학자예요. 조선주의 관료들은 테크노크라트들이 아니라 학자라는 겁니다. 공부밖에 모르고 과거 시험에 매진해서 등장하면 연출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학자들이고 그들은 권력 투쟁하더라도 적어도 명분은 학자적 논쟁이라는 겁니다. 학문적 논쟁. 바로 이 시기에도 이기론을 비롯해서 조금이 등장하는 예성 논쟁까지 전부 다 결국은 학문적 논쟁이거든요. 세계관에 관한 문제예요. 이렇게 명분론에 철저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조국 어디겠습니까? 명나라죠. 성리학의 조국, 송나라, 뒤로는 명나라. 그러니까 끝까지 이들은 심지어는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명나라를 시작하는 겁니다. 모아 사상이죠. 청나라는 야만인들이에요. 오랑캐족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더 혈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심지어는 올라가면은 우리의 생활공동체 이론이었었는데 그들은 내치고 명나라를 숭배하는 모아 사상에 젖어있다는 것. 그리고 조선조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특히 이 시기에 가게 되면은 완전히 문관 중심으로 돼 있어서요. 여러분들에게는 뛰어난 무장으로 알려진 사람들도 문관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외가 있으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국가에 급제했으니까 무인이지만 대부분 국제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촉각파, 혁명파들이죠. 명을 지향하는 세력들, 그리고 인조는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군체제를 개편한다. 군비를 증강한다. 방어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소공원의 편제를 9만 명 정도로고 수군도 3만 명 정도 늘리고 전선도 600척까지 확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럽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실천이 됐는가가 또 하나의 문제죠. 그래서 인조는 적어도 사료상으로 보면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했다고 그러지만 드러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괄란이 발생했거든요. 인조 반정. 인조는 광해군이란 임금을 축출한 반정에서 올라간 사람이 인조입니다. 인조 반정인데 여기에 역할했던 이괄이 논공 행상 등의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는데 역시 이괄의 아닙니다. 진압이 됐지만 이괄의 잔당 세력들은 그들의 원래 힘의 근원이 북쪽으로 도망치면서 국경을 넘어가서 청나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조선이 문제가 있다. 조선의 약점은 무엇이다. 인조 반정은 잘못됐으니까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청나라의 홍타이즈는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빠른 시간 안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공격을 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만주에서 활동을 했고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이동성이 강하고 전투적입니다. 기마군단을 활용하고 8기군 체제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재빠르게 하는 거죠. 1636년 12월 달에 음력이죠. 음력 12월 9일 날 청태적이 12만의 군대를 파견하는데 이들이 압록강을 도하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압록강 하류를 통과하게 되니까 현재 의주 남쪽에 백마산성 등의 성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들은 전술을 바꿨죠. 우회한 겁니다. 임경업 장군이 지키는 난공불락이라고 알려져 있는 백마산성을 우회해가지고 재빠르게 신속하게 내려온 겁니다. 한 겨울에 군대를 움직였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이렇게 백마산성을 우회해서 내렸다는 것은 특별한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는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아니면 필연적이겠죠. 봉화체제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봉화체계가 고장나서 늦게 알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9일날 압록강을 도했는데 조정에서는 12일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일을 소비한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조와 촉합파들은 나름대로 군사력을 정비하고 체제를 보완시켰다고. 그런데 드러난 것은 국경 봉화체제가 고장이 나서 3일 후에 알았다는 것이죠. 청나라군은 파죽지세로 내려서 13일에 이미 평양 그리고 개성을 거쳐서 14일에는 서울 근교에 도착한 겁니다. 9일 만에 이들은 전투 없이 그냥 달려온 거죠. 어떻습니까? 6.25 때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불가사의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 특히 조선시대에는 끝까지 불가사의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모르죠. 지금 어떨지. 역사는 늘 냉정하거든요. 자, 인조가 강화도로 탈출해야 되는데 포기합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